힘을 실제로, 모으는 거죠. 힘을 모으는 거. 네. 특집으로 따로 하고 싶을 정도로. 진짜. 응원 특집. 왜냐면 네. 선수들의 마음을 선수가 제일 잘 알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? 약간 누구보다 이기고 싶은 게 선수인데 그게 진짜 마음의 뜻대로 안 되면 진짜 힘들거든요. 잘할 때야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다 잘 돼요. 근데 이제 그게 한번 힘들고 이러면 진짜 힘들거든요. 선수들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한 게임 이기려고 스트레스 받고 어제 같은 경기 이렇게 나오면 스스로서 샷은 던지지 않았어도 같은 투수로서 얼마나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요. 사실 그런 경기가 뭐 1년에 뭐 흔치 않은 경기니까 선수들끼리 잘 이겨내고 하는데 이제는 뭐 그 선수들의 마음을 선수가 제일 잘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. 간절함이 이루어진다잖아요. 내가 응원을 한다고 뭐 아웃될 게 안타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 뭐 말 한마디라도 하는 거지. 더 반할 뻔했습니다. 반하지 마세요. 네. 저까지 이제 힘을 받더라고요. 받게 되더라고요. 아, 그런 거 네. 영상으로 내야지, 그러면. 네,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살짝 이게 쓰고 싶어가지고. 네, 해야지. 후배들도 잘 다독여주시고. 그럼요. 시합 때는 하늘로 뭉쳐야 돼. 초대했었는데, 완전 연대해서. 네. 우리 그때 지고 있었나? 좀 공점되고. 네. 여기서 좀 시끄러워줘야지. 밖에 있는 선수들이 약간 인식 자체가 좀 바뀌거든요. 벤치도 힘을 내구나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로 네 그런 걸로 그냥 그 더가웃 팀 찍는 것도 뭐 많이 응원하고 하는 게 나오지만 그 세부적으로도 선수들이 되게 많이 한 것들이 많거든요. 네. 모든 선수들은 이기고 싶어서 경기를 하고 이기 위해서 1년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새로는 뭐 질타도 해주시고 해주시는데 팬분들께서 이 선수들의 진정성을 이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이기고 싶어하고 그 누구보다 경기에 견전한 게 선수들이라는 그런 진정성을 많이 알아주시고 봐주시면 또 저희도 그라운드에서 또 힘이 나고 국가 꿈 닫고 가! 가자! 가자!